네, 300m 표고 제한 논란으로 도의회에서 부결된 후 새롭게 재정비된 제주도의 도시계획 조례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동지역 소규모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논란 끝에 제주도가 새로 마련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건축 규제는 다소 완화하는 대신 하수 처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공공 하수도를 연결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조건을 삭제하고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오수 처리 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대신 난개발과 하수 처리 관리 강화를 위해 동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나 30세대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읍면동 지역에다 공공하수 연결 조건은 다 삭제를 해서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동지역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이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세대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변경된 조례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선 동지역 규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30세대 이상 비교적 큰 규모의 주택만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뭐한 20세 대라든가 그다음 생산녹지, 자연녹지 또 읍면적 계획관리지역에 그 해당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산권 침해가 있지 않은가. 또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지역 불균형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주시와 서귀포를 동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떤 면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보다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재산권에 많이 침해를 당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다세대도 못 짓는 자연녹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수 처리 구역 기준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수 처리 외구역인데도 바로 필지 앞에 공공하수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로변에 이렇게 깔린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연결을 받아주실 건지 안 받아주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접수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재검토하고 다음 달중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2공항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오영훈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반대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를 않겠다는 결정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겠다는 처사라며 국토부 핑계를 대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오늘 성명을 내고 찬반 양론이 첨예한 상황에서 나온 오영훈 지사의 책임 회피 선언은 앞으로 혼란을 부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